판단을 잘해야 되고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을 신중하게 현명하게 잘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은 그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투자 결정도 그렇고 전직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 민주당이 어떻게 패배했느냐. 가장 큰 문제 1번은 경제 문제 실패한 거고 두 번째는 남북 불법 입국자 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권하고 있는 동안 지나치게 여러분들 좌측으로 갔던 거죠. 성 정체성 문제라든지 뭐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워크주의라든지 이런 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한방 터뜨렸던 것이 결국은 대선 패배까지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장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냥 선택한 것이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인 겁니다.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자단 상단에 어떻게 민주당은 인플레이션을 터뜨렸는가 그런 종류의 기사를 하는데 미국 이야기지만 우리 함께도 주는 메시지가 참 좋은 메시지입니다.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한 겁니다. 경기 부양책을 심하게 써가지고 돈을 너무 풀어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인 방법.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자신과 그의 선임 보좌관들이 대통령 임기 내내 울려 퍼지는 기념비적인 도박을 했을 때 취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당히 성급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의회가 승인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호 법안에 이어서 바이든은 화끈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배 경기 부양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과 그 고문들 중 상당수는 오바마 행정부 일원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9년 1월에도 비슷한 우울한 상황에서 취임했습니다. 수년간의 높은 실업률이 이어졌고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저성장과 마이너스 금리 함정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예화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공격적으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푼 겁니다. 1조 9천억 달러를. 그거가 끝까지 뭐죠? 인플레이션의 진앙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경제를 어렵게 하고 근로자들의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모든 결정, 의사결정에 소홀한 게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선택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초당적인 지출 조치에 엇바라 수십억 달러의 코로나19 지원이 이미 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의 추가 재정 부양책, 초저금리 이것이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이고 유권자들은 갑작스러운 생활비 인상에 반발했습니다. 바이든의 임기 동안 소비자 물가는 트럼프 임기 동안의 8% 비해서 20% 상승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거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첫 해 인플레이션이 덜 심각했다면 더 낮은 수준의 정점을 찍었더라면 해리스 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제 직감은 그렇습니다. 우파 성향의 미국 기업 연구소 AI의 경제정책 연구 책임자인 마이클 스턴레인을 말했습니다. 선거일에 유권자 약 40%가 경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답했습니다. 딱 한 방이 뭐죠? 그냥 인플레이션을 끝까지 이런 밀고 와가지고 대선 패배에 크게 기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란 그렇게 신중하게 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 후보가 패배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즉 경제 문제 때문에 다수 유권자들이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동안 대규모 경기 부양책 결국 정권을 잃어버린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 동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어떤 것입니까? 잘 소개해 주네요. 닥터 AI께서 미국 구제계획법 2021년 3월에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2021년 11월에 서명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0년 8월에 통과된 7,370억 달러의 규모의 법안, 모두 다 경기 부양책, 돈을 잃은 푼 겁니다. 이러한 대규모 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 유권자들의 경제에 대한 불만을 이어졌고 이는 2020년 대선의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정권을 빼앗기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경기 부양책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경기 부양책은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유권자들의 경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딱 취임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돈을 푼 것이 결국 정권을 뺏긴 거죠. 그래도 선거가 공정하니까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된 겁니다. 돈 풀어가 여러분 경제를 못 살리거든요.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면 그건 사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